브릭스 그래머 2고요. 오늘 116쪽 볼게요. 116쪽 레슨 10이고 영어 제목 보시면 interrogative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문법적 용어에서는 의문사라고 해요. 그래서 형용사로는 뭐 질문을 하는 이런 뜻이 있고 interrogatives. 의문사는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나라 국어를 배울 때도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육하 원칙 얘기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영어로 배우겠다는 거고요. 의문사는 첫 번째로 비동사 넣을 수 있고요. 일반 동사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아래에서 좀 볼게요. 자, 의문사의 종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줄을 한번더 그어주고 누구 또는 누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영어로는 who죠. who, when, 언제라는 뜻이죠. when이 우리 그 접속사에서 배운 적 있거든요. 접속사에서는 어떤 뜻이에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는 물음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다 보시면 물음표가 다 있고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ere, what. 이건 진짜 많이 봤죠? 무엇을 또는 그냥 무엇, how. how 자체의 뜻은 어떻게 또는 얼마나 라는 말이 있고요. why, 왜죠? why. 스펠을 잘 외워두시고, 해석은 밑에서 한번 또볼 거니까 따로 안 할게요. 자,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했고요.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니? 라고 해서 제일 앞에 넣어주고 Do you live where? Do where you live? 이거는 완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때뭐 이렇게 해도 알아는 듣겠지만 당연히 문법에 맞게 해주는 게 맞죠? Where do you live? 의문사 의문문은 where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가 없다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 어디 살아? 했는데 응, 아니? 할수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So,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살아? I live in Tokyo. 나는 도쿄에 살아. 라고 했고,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오른쪽 문제 한번 보세요. 네, 오른쪽 117페이지고요. Fill in the blanks. 빈칸을 채워 보세요. 알맞은 의문사로. 즉, 한국어와 매치되도록 알맞은 의문사 찾으면 되는데, 자, 문제가 굉장히 친절하죠? 줄을 다 그어줬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그냥 제일 앞에다가 의문사를 써주시면 돼요. 이건 해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한 대답을 골라야겠죠. 보시면, 그리고 이것도 있네. 이거 중요해요. 의문사에 동그라미 하세요라고 있죠. 의문사에는 다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밑으로 쭉 해주시고, What's your favorite color? 너의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야? 그러면, Yes나 No는 절대 안 된다 그랬지? My favorite color is yellow. 이런 식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넘겨볼게요. 118페이지인데요. 의문사의 어순. 자, 순서를 공부하겠다는 건데, 의문사 뒤에 비동사 의문문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의문사, 그럼 어떻게 해요? 의문사 다음에 비동사의 의문문은 주어에 따라 비동사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의문사, 그 다음에 비동사 의문문은 이 주어에 따라서 이 동사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Who is that boy? 저 소녀는 누구야? 했죠. 그러면 저 소녀는 결국은 he랑 같잖아요. 남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었으면 당연히 they랑 같은 거고, he기 때문에 is를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보고 결정하지 의문사로 결정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What are they도 보세요. 그것들은 무엇이냐 할때이 they로 are을 결정했고요. The library 도서관으로 is가 결정된 거예요. 그거 얘기했고 대답은 They are robots. It's over there. 그것은 저쪽에 있어.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에 동사인 경우 즉 비동사인 경우는 그냥 의문사 뒤에 바로 비동사 쓰면 돼요. 원래 비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주어와 동사의 자리만 바꿨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가지고 할 건데, 여기는 그냥 일반 동사 문제는 아니네요. 일반 동사는 여기로 때려오군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의문사가 주어일 때, 동사는 3인칭 단수로 쓴다인데,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가 주어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라는 거는 우리 리딩할 때 맨날 하죠. 해석이 어떻게 되죠, 보통? 은는 이가. 즉, 의문사가 은는 이가 주어로 해석이 된다면, 걔는 얘가 주어인 거고, 3인칭 단수 동사라고 써놨죠. 그 말은 뭐냐면, who sings? 이게 단데, 여기 where 붙어 있네요. 누가 노래를 잘하니? 이게 질문이야. 누가 노래하다고, 얘는 잘이라는 부사죠. 그래서, 누가 노래를 잘하니? 이럴 때는, 이 누가를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3인칭 단수 현재이면 어떤 조건이 붙었죠? 일반 동사에 뭘 붙여라? S를 붙여라. 기억하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e problem?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건데 이거는 비동사가 있죠.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했고 이거는 아까 위에 문제고요. Who swims fast? 누가 수영하니? 빨리. 이거죠. 누가 빨리 수영하니? 즉, 이게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를 일반 동사를 3인칭 단수로 보고 S나 ES를 붙여라 이거죠. 그래서 Brian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의문사의 일반 동사 의문문은 어떻게 하냐면 의문사이고 일반 동사 의문문은 do나 does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의문사만 빼면 그냥 일반 동사 의문문 형식이랑 똑같아요. 의문사 써주시고요. 주어에 맞게 do나 does를 써요. 그리고 여긴 동사 원형.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일반 동사거든요. 이 동사 원형이라는 게.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 여기를 do나 does로 바꿔요. 지금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일 때. 과거면 여기가 did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y 하고 여기가 you라면 do를 선택해야겠죠. 이거에 맞게 주어에 맞게 또 선택해. Why do you ask? 너왜 물어봐? 왜 물어보는 거야? 이 말이죠. When does the movie start? The movie는 대명사 is이랑 같은 말이죠. 우리가 is이면 he나 she나 is이면 does를 쓰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동사 원형으로 돌아왔고요. It starts at 3. 보시면 그것은 즉 영화를 그것으로 받았고 시작하다는 어떻게 했어? 3인칭이니까 대답할 땐 우리가 do나 does를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를 붙였고요. How do you feel? How 어떻게죠? 너는 어떻게 느끼니? 즉 기분이 어떤인데 you에 맞게 do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고 대답은 어떻게? you로 질문을 했으니까 I로 대답. I feel grea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평서문을 만든다. 자, 순서를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비동사의 의문문은 this is 땡땡. 그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둘을 바꿔요. 그러면 질문이 되죠. is this 땡땡? 하고 질문이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앞에다 의문사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일반 동사는 어때요? 원래 평서문을 한번 보세요. 그 영화는 시작한다, at 땡땡. 그 영화는 몇 시에 시작한다. 이 문장을 너희가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었죠, 그동안? 이게 s가 붙어 있으면 3인칭이면 여기다 does를 썼죠. 3인칭이 아니면 do를 썼고. 그래서 does the movie start? 이건 원형으로 바뀌었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똑같아요. 앞에다가 의문사를 넣어주면 뒤에는 그대로. 그 영화는 언제 시작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좀 헷갈려, 문제 풀땐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119쪽 볼게요. Change the sentences to the interrogative questions. 보세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바꾸래요. 한국어랑 매치되도록. 보시면, 그녀 이름은 무엇이니를 바꿨죠? What is her name? 원래는 그녀의 이름은 뭐뭐이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Is the Jew
이건데, 동물원은 어디 있니? 그러면 어디를 먼저 넣으세요? 어디를 넣으시고, 비동사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소문자로 바꿔서 Where is the zoo?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 보니까 다 비동사라서 그대로 내려 쓰면 되고, 언제, 누구,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일반 동사거든요? 일동이라고 쓸게. 그러면 누가 춤을 잘 춰? 그럼 일단 의문사를 넣어 놓으시고, 누가 춤을 잘 추니? 아까 이게 누가면 이게 주어인 거죠. 즉, 의문사 주어일 때 여기를 3인칭 취급하라 그랬죠.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Who dances well? 여기서는 who가 주어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 단계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죠. 의문사는 따로고, 어떻게? How 써놓고, How do they go to the museum? 이거는 사실 의문문을 미리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쓰기만 하면 답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진짜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내려쓰면 되고, 자, 넘겨볼게요. 120페이지 보시면, write the meanings. 자, 의미를 쓰라 그랬죠? 밑줄 그어진 의문사의 의미를 쓰래요. 그러면 해석을 그냥 쓰면 되는데, 의문사의 해석만 쓰면 되고, 뭐, 왜, 무엇. 이거는 너무 쉬운데요? 그죠? 그냥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국어와 맞게 해주고, 동사, 괄호 안에 동사도 선택해야 돼요. 옷장 안에 무엇이죠? 그럼 무엇을 먼저 쓰시고, 이거는 in the closet인데, 옷장 안에 무엇이 있니? 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비동사가 필요해요. 이 두라면 뒤에 또 주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요. 마지막 문제 풀이하고 끝낼게요, 오른쪽. 자, 121쪽인데,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하니? 아까 똑같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반 동사가 존재하거든요? 여긴 없네요, 또. 이거는 의문사 주어인가 봐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둔지 더진지 결정을 하세요. 이쪽은. 그리고 왜, 어때, 어때는 어떻게랑 똑같은 거고, 누가, 누가 살아? Who를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뭐가 괄호냐면, 여기서 do나 does를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 만들 때 여기는 어떻게 됐었죠? 자리가? 동사 원형을 쓰라고 그랬죠. 이유는 이쪽에서 3인칭으로 표현이 돼요. 특히 더즈일 때 3인칭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다 원형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의미를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골라야겠죠. 매우 열심히. 왜 너는 매우 열심히 공부하니? 그는 그 차를 어떻게 고치니? 아니면 무엇을 고치니? 어떻게 고치니가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해석을 해야 알아요. 그냥 풀순 없어. 여기까지요.